안녕하세요. 커뮤니케이션 강사 자격증 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강사 자격증 과정은요, 직장인의 그런 갈등 관리 또는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?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세요? 인간관계 관련 일을 하고 계시나요? 그런 분들께 맞춤형 자격증 과정입니다. 자, 이 과정은요,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상, 네. 옆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아주 친근하게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. 또한 이 과정은요, 다른 데에서 없는 2시의 힐링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. 2시의 힐링 스터디로 계속 제공해드리고요. 소수 코칭 5명 이하이기 때문에 빨리 조금 더 가까이서 느껴지는 친근감 또는 집중력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. 자, 이 과정은요, 한 시간이 아니고 총 1회 4시간 하루에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에요. 소수 코칭 속성 클래스가 바로 특장점입니다. 총 다 합쳐서 24만 9천 원에 이루어지고 있고요. 커뮤니케이션 강사 1급 자격증, 여기에 2시의 힐링 스터디, 또 가장 좋은 장점이 무엇이냐면요, 진단지. 네, 커뮤니케이션 진단지를 평생 프린트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예요. 여기에 자료까지 모두 포함해드리고요. 카페에서 다른 자료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커뮤니케이션 강사 자격증 과정은요,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무의식의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, 감성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에요. 자, 1교시에는요, 진단지를 풀어보면서 감성 능력 왜 중요한지,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성 인지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알아보면서 팀과 그룹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? 네, 그런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 1교시에 함께 알아봅니다. 자, 2교시에는요, 이제 가족 교류, 나무, 어항을 통해서 한번 나 내면에 있는 성장에 대한 에너지 알아보고요. 자기 존중감에 대한 거, 리더와 오너의 차이, 또 요즘 끌리고 있는 유재석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3교시는요, 좀 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왜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 능력, 그것이 바로 이 감성 능력이라는 것인데, 이 감성 능력의 거울 유형, 이런 핵심적인 요소, 네, 화, 분노,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과정입니다. 자, 네 번째 수업에는요, 네 번째 교시에는 감정이 무엇인지, 네, 칭찬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, 혹시 칭찬하고 아부하고의 차이점 아시나요? 네, 이런 것들,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의 차이,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. 자, 커뮤니케이션 강사 과정 한번 이렇게 줌으로 한 모습들도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그래서 바로 이 여섯 가지, 네, 의사소통, 정서인식, 정서표현, 감정이입, 정서조절, 정서활용까지 이 여섯 가지를 진단지로 활용해보는 이 진단지까지도 무료로 드린다라는 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요, 마지막 자격증은요, 바로 커뮤니케이션 강사 1급 이런 샘플로 한국기업인재연구소에서 발행되고요. 이것은 정식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기관 한국직업력개발에 정식 등록되어진 자격증입니다.